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수업스TV 앱스입니다. 아이 여러분, 아 제가 오늘요 그 수산 시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겁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노모스케들이 저 숟갈 안에 있는 거예요. 겨울 제철 해산물이었습니다. 고 겨울 제철 수산물은 바로 개불입니다. 와, 지금 겨울 제철이다 보니까 크기가 길쭉하니 어마어마. 이거 몇 센치야? 자, 여기 1cm. 이렇게. 44! 이렇게 길쭉한 애가 있고요. 오동통한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동통. 아이고, 여기는 또 왜 이러니? 약간 그 뱀이 뭐 먹고. 아무튼요, 이렇게 오늘 겨울 제철 갭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바로 손질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손질 바로 갭! 자,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몸을 갖다가요, 여기 부풀렸다가, 여기 쪼그라들었다가, 여기 부풀렸다가, 여기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을 머금었잖아요.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갭을요, 입과 동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곳 있죠? 일자로 이렇게 갈라진 곳. 저게 딱 입이고요. 그리고 여기 철심처럼 박혀있는 거 있죠? 요 친구가 이제 동고. 요쪽으로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있죠, 이거. 진짜 스탬플러 철심 같은 느낌이에요. 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지직 동 있잖아요, 동. 연필심처럼 쌓아요. 부셔볼게요, 한번. 그냥 뻘 같습니다, 뻘. 요런 뻘이 나온 이유가요,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는 뻘 속에 삽니다. 근데 그 뻘 속에서 U자형 집을 짓고 살아요. 여기 숨구멍 만들고 여기 숨구멍 만드는 거죠. 겨울만 되면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가 생각보다 크고 싸요. 제가 또 개불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옛날 서적에 나와있는 글귀를 봤는데 말입죠. 우회여보를 쓴 담정 김여라 하옵니다, 전하. 저의 개불에 대한 기록을 보시겠사옵니까, 전하? 보시겠다면 yes, 안 보시겠다면 no. 해음경은 모양이 말의 음경과 같다. 머리와 꼬리가 없고 입은 하나만 있다. 깨끗이 말려 가늘게 갈아서 젖을 섞어 바르면 바로 깨한다. 타임머신을 끄시겠사옵니까, 전하? 자, 괴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동고 떼고 안에 내장 씻고 끝! 심신이 약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30초 스킵, 30초 스킵! 요 검정에, 검정에. 와이구다! 와, 진짜. 오, 이게 진짜 신기하죠, 물주머니. 이게 이제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겠죠? 이봐. 이야. 이쪽이 대장라인인가 봐. 동이요, 요 안에 쌓여있어요. 변비였나 봐요? 여기 쫙 한번 밀어볼게요. 오! 안쪽을 싹 다 빼내도요, 불순물들이 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냥 물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나오죠? 나머지도 이제 싹 다 해줄게요. 자, 개불 손질 싹 다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손질했으니까 또 한번 묵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또 사선으로 싹 썰어주는 거 아시죠? 사선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오사. 우와, 갓 잡은 개불 파동이에요! 애플망고 맛이 나는데? 식감 미쳤고요. 살코기가 두꺼운데 이게 오독오독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부드럽고. 와, 진짜 맛있다. 미치겠다. 이거 바로 소주 까고 싶은데 어떡하지? 엠팀장. 약간 생새우에서 나는 단맛 나. 단맛이 나는 이유가 개불의 글리신과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돼 있대요. 거기서 단맛을 내버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그냥 애플망고인가 막 이러면서 먹는 거죠. 너무너무 달달하게. 우리 그냥 이거 다 해서 먹을까? 네. 뱀집 파시는 분이 저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요 길쭉한 친구들을 갖다가요 오늘 뭘 할 것이냐? 개불 소세지 핫도그입니다. 맹랑 핫도그도 만들고 아메리칸 핫도그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볼 겁니다. 그럼 요리 바로 키. 자, 이제는요 소세지 속에 넣을 소를 만들어줄 건데요. 자, 소세지 속 끝. 자, 이제 핫도그 반죽을 만들어 줄 건데요. 소금 450 넣을게요. 자, 180 더 넣고 물 400. 요 정도 반죽 정도면은요 핫도그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다가 1시간 정도 봐줄게요. 이제 이 개불을 갖다가요 본격적으로 소세지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이 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끝을 진짜 쫓매놔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실과 바늘. 끝을 이렇게. 자, 이렇게 쫓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그냥 관통을 일단 시켜버릴까? 쫙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라는 데?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완벽한데요? 여기 잘라주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제가 그 저 소세지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 소세지 기계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요 깔때기 한번 해볼게요. 됐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이거 여기 들어갔는데 벌써? 집어넣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어느 세월에 해요? 와, 큰일 났다. 나 지금 왼쪽 손 쥐난다. 이거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까? 이렇게? 이거 아이디어 누구예요? 개불 소세지 만들 사람 여기 붙어라. 나쁜 사람들 진짜. 근데 지금 안에 이만큼 차긴 찼거든요? 어동통해요. 딱딱했으면 좋겠긴 한데.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터졌다. 15분 동안 저 이만큼 했습니다. 싹 다 해주고 올게요. 오케이, 쭉쭉 가시죠. 헐. 진짜 그 독일 소세지 같아요. 개불 소세지. 자, 수민수 TV 간의 수공업으로 3개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위를 이렇게 묶으긴 했는데 얘가 이렇게 풀려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로 쪼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묶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제 위에 잘라내면 되는겨. 오케이. 이야, 나머지 싹 다 쪼매줄게요. 소세지 본격적으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로 만들어 먹을 건데요, 두 개는 핫도그로 가고 요거는 그냥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소스 불 온! 으아! 요거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약불로 해야겠는데요? 한번 삶고 할걸 그랬나? 천천히요. 그냥 돌리면서 익힐게요. 맛있겠다. 근데 냄새 죽이네요. 그래도요, 이거 반쪽 익었으니까요. 이거 한번 부어볼게요. 오! 오케이. 부어볼게요. 와, 그냥 소세지 같아요. 그냥 그 이쑤시개로 구멍만 뻥뻥 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이쑤시개로요 구멍 좀 뻥뻥 내줄게요. 무서워. 너무 맛있게 되잖아? 이야. 칼집. 얍.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아이고. 안 익잖아. 굴리지를 못하니까. 오븐에다 넣어야 되나? 에어프라이어? 진짜. 오라이즈. 요리는 끝까지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이제 그 핫도그 어떤 거를 어디에다가 쓸지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일단은 명랑 핫도그, K핫도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아메리칸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맹랑 핫도그집 있잖아요. 거기에 소세지 반에 모짜렐라 치즈 반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이거. 여기 두 개 이렇게 맞추면 두께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꽂을게요 이제 젓가락으로요 실 좀 빼고요 꽂아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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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오 괜찮을지도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뒤집어주고요 오 맛있게 생겼는데? 너무 오래 튀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적당히 여기서 빼준 다음에 살짝 여기서 빼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몰라요! 이거 맞겠죠? 진짜 미치겠다 아 재밌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와 우와 K 핫도그 완성 자 이제 K 핫도그 만들었잖아요 이제 미국 핫도그 만들게요 제가요 빵을 준비했어요 핫도그 번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쓸 건데 이 정도 자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매운기 싹 뺀 양파거든요 이 양파를 먼저 솔솔솔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스위트 레디쉬 달달한 피클 다진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얘도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All grain mustard. 이야, 그렇지. 이야. Nice.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처리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오, 설탕. 이렇게 싹 묻히고요. 케이크 케첩. 이야. 미제 개불 핫도그 and K 머슬 핫도그. 완성. 자, 이렇게 바로 먹어보기 전에 오늘의 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메리칸 미국식 핫도그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액주를 준비를 했고요. 미국 액주. 미국 거 맞지 근데요? 아니 헝가리인데? 몰라우. 그럼 이제 이 K 핫도그와 함께 A sample. 아메리칸 핫도그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Rice. Rice. 오. Imagine that. First. 한 입 먹어볼게요. 아. 오! 오, 나이스! 어머 세상에. 이 렐리쉬랑 양파랑 뭐 머스타드 케첩 들어가니까 그냥 미국인데? 아, 너무 맛있네, 이거? 개불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소세지를 만들 때 그 막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와사! 한국 맥주 맛있다. 우와~ 이게 머슬 핫도그거든요? 수빈우스 TV표 머슬 핫도그인데요. 이만치거든요? The muscle hot dog. 어우씨, 잠깐만, 비슷하면 안 되는데. K 근육 핫도그. 바로예요. 아! 치즈가 안 녹았어요. 두 배 파이! 이거요, 이렇게 생기면 단면이나 좀 잘라봅시다. 하나, 둘, 셋. 히야! 아. 야, 맛있다.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케이 핫도그가 더 맛있습니다. 설탕에다가 케첩 뿌리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개불을 잊어버렸다. 개불 그대로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썰어먹는 게 최고.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또 이렇게 실험적인 정신을 갖다가 표출하여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빙구님들을 항상 야연하이 봐봐. 이거 뭐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치즈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왜? 진짜 맛있다. 진짜. 아, 그럼 난 또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는 수빙수로.